대주로 봤을 때, 대주는 어찌 보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착실한 사람이고, 사주 자체가 또 인성이나 이렇게 나쁜 사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적이다. 또 기주로 봤을 때는 가물이 세다. 가물이 세서 내 직성이 좀센 사주다 보니까, 어떤 느낌도 알고, 꿈자리도 거짓 뭐 꿈을 꾼다든지 하면 예지우몽을 좀꿀 것이고, 또 집안에도 그런 내력이 있는 걸로 보이고, 지금 기주 쪽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기문도 열려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쪽에 가까운 사주다. 이렇게 보여. 문제가 있으려면 여기 기주 쪽에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런 거 아닌데 왜 무슨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닐 테고. 남편이 다른 분은 다 선생님 말씀처럼 문제는 없는데 남편이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하는 시기가 생겨서 그게 좀 걱정인데 눈만 보면은 자꾸 달려들어서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상가집을 갔다 오더니 사람이 돌변해서 눈만 마주치면 자꾸 돌변을 하더라고요, 무섭게. 돌변을 뭐 어떻게 돌변했다는 거예요? 눈이 달라진다고 제가 조금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눈이 보기엔 달라져? 네, 눈이 달라지고 막 저한테 덤비는 짐승 같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잠자리를 눈만 마주치면 짐승처럼 달려들어서 상갓집을 갔다 오고 나서는 시도 때도 없이 잠자리를 밝힌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그전에 뭐안 그랬던 남편이 그러니까 혹시 귀신이 씌어서 온거 아니냐. 네. 근데 또 남편이 또 마누라가 이뻐 보이면 또 그럴 수도 있기도 해. 근데 그거는 아닌, 제가 느끼기에는 좀 여러 명의 남자하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거부감이 들고 무섭더라고요. 남편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다. 네. 그럼 귀신하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것도 한 명이, 남편이 아니라 제 2의 3자가 누가 어느 다른 사람과 하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무서워가지고 찾아왔어요. 남편 혼자랑 하는데 여러 명이랑 같이 하는 것 같아? 네. 자꾸 사람이 아니고 꼭뭐 홀려서 하는 느낌? 남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본인을 이렇게 겁탈당한다 이 말이네. 그래요? 네. 그 느낌이 그런 느낌이라는 거네. 네. 남편이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은 남편이 상갓집을 갔다 왔으면 그 상갓집에 저 죽은 자가 뭐 결혼을 안한 자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뭐 남자 여자야? 남자예요. 상갓집을 갔다 와서 남편하고 뭐 친한 사주였는 것 같고 사람이었는 것 같고만 죽은 사람이. 그러면 거기서 남편이 어떻게 보면 상갓집을 갔다 와서 묻어들어서 따라들어올 수도 있어요. 남편이랑 또 친했다 그러면. 그러면은 상갓집을 갔다 온게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남편한테로, 남편 스스로도 그걸 알아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저기 뭐야, 와이프하고 잠자리를 했을 때, 그 전에보다 또 모르는 어떤, 느끼지 못한 것을 또 느낀다든지, 뭐 어떤 느낌이 배가 된다든지, 남편도 조금 이상한 걸 느꼈어야 될 텐데. 네, 느꼈어요. 자기도 갑자기 왜 그렇게 돌변하는지. 남편도 그걸 얘기를 해요? 네네. 의문점이다고? 네. 고치고 싶다고. 왜 이런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잘못했다가는. 지금 부부 사이가 좋은 사이였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자꾸 남편을 피하게 되고, 사람하고 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귀신하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남편도 정상적이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그게 느낌이 틀리다. 그럼 그건 귀신이 들린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남편을 데리고 오셔야지. 남편을 데리고 와서, 그게 정말 귀신이 들려서 그랬으면은, 그걸 떼어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일 같아요. 그래야지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도 이게 귀문이 열려 있어서 잘못했다가는 본인한테도 안 좋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건 얼른 빨리 고쳐야지, 어떻게 됐든. 그래야 돼. 안 그러면은 큰일 나. 본인이 결국은 그러면은 귀신하고 잠자리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 귀신하고 잠자리를 하는 거고, 남편은 귀신의 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귀신 바람이고, 그죠? 귀신의 조정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풀어내야 되고, 얼른 떼어내야지. 그래야지. 남편이 그러면은 점점 말라간다든지, 남편 눈빛이 이상하다든지, 뭐, 초췌하다든지,
그럴 텐데. 네. 뭐 이상해지고 얼굴색도 변했다든지. 네. 그러면 남편을 데리고 오세요. 남편이 그거를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자기한테도 지금 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남편이 따라올 거잖아. 안 네. 그러면은 귀신 누름에 두 부부가 문제가 꼭 생길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길게 끄지 말고 네. 남편하고 오세요. 네, 바로 찾아오겠습니다. 네.